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전투 장비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영적 전투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가지,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장비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에게 있어서 발은 순발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발이 재빠르지 않은 군사는 적군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적의 공격을 피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발과 발목의 안전입니다. 발이 튼튼해야 되고 발목이 안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전투를 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발의 안전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고대 군사들이 싸울 때 발과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장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하나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착용하고 또한 가지는 발목과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강이 바지를 찹니다. 신발은 바닥에 보통 징이나 못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고 땅에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하는데 정강이 바지, 이 정강이 바지라는 것은 요즘 군인들이 다리에 두르는 각반이라는 것입니다. 헝겊으로 만든 각반인데 그것은 이제 중장비는 아니죠. 고대 군사들은 다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쇠로 만든 이 정강이 바지를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쇠로 정강이 전체를 이렇게 두르는 장비를 차니까 무겁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차고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 군사들은 징과 노쇠로 만든 신발과 각반을 준비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무엇으로 신발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단어는 전투에 즉시 임할 수 있는 능력, 또 지구력, 민첩함, 주저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준비라는 것은 뭘 착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투에 즉시 임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과 지구력, 그리고 민첩함, 주저없음, 두려움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은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평화의 복음, 즉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쇠나 강철로 만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신속하고 주저없이 전하고 끈기 있게 지치지 않는 영력으로 전할 수 있는 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사야는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를 가리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맞게 복음을 제시하는 즉흥력과 순발력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군사들이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적군을 대항하여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물과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는 견고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으로 사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심지어 감옥 속에서 육신이 쇠사슬과 착고에 채워졌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내 몸은 사슬에 묶였지만 나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은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 인기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 전파가 돼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복음을 전하느냐, 또 복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영적 싸움의 승패를 가리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평안하게 건강하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타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따라 사느냐, 복음의 향기를 날리면서 사느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리는 것이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과 환경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쟁을 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교인수를 늘리고 교인수가 늘어나면 재정이 늘고 그래서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또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죠. 복음이 전파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세를 늘리고 확장할 수 있고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꼭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천주교, 그 교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주교는 거의 이단시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개신교 정통교단에서는 천주교는 이단시합니다. 또 이단 사이비,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그 전파력이 대단합니까? 그들은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 그 교주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 이슬람교, 뭐 불교, 얼마나 거대한 규모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과거의 일정 시대 때 최근룡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그분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 전파의 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때 많은 주변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당신은 할 말이 많은데 꼭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전하고 다니느냐.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손도 좀 잘 되고 왜 그걸 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은 다 쓰레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쓰레기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했어요. 최권능 목사님의 단말마적인 복음의 외침을 비판하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정말 일정시대 때 가난과 굶주림과 신사참배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도목사로서 교회도 제대로 담임하지 않으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전도목사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복음을 듣고 주변에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나 결국 신사참배로 인해서 최근동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분은 평생 거지처럼 살다가 무일푼으로 살다가 오직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최근동 목사님이 예수천당에 그 당시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외침과 그의 삶이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호의호식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유명세를 타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최근룡 목사님처럼 전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예수 천당을 외쳐야 할 목사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탐하고 권력을 좋아하며 목회자는 주의 종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서 잘 섬겨야 된다 주장하는 목사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은 좀 안 맞잖아요. 걸맞지 않잖아요. 어설프잖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최걸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런 복음이 능력이 있고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원하면서 예수 천당 아마 그럴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잘 대접받고 사는 것이 천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 목사 입에서는 교양과 세련미가 넘치는 매끄러운 도덕설교가 나와야 됩니다. 교양과 세련미가 넘치는 목사들이 거칠고 무식하고 과격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짧은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세속 목사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은 무식한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좀 점잖게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실상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단말마적인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점잖고 인격적이고 감성이 넘치는 신사 예수를 믿는 가짜 목사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점잖지 않아요. 신사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양이 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자결하려는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래요. 안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이 간수가 죽음의 절망, 사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고대 군사의 방패는 보통 가벼운 나무에다 단단한 짐승 가죽을 몇 겹으로 겹쳐서 덧대고 청동으로 만든 태를 둘러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패 바깥면은 가능한 둥글게 만들고 기름칠을 해서 적군의 창이나 화살이 미끄러져서 튕겨나가도록 그렇게 매끈매끈하게 만들었어요. 방패는 왼쪽 팔에 가죽 끝으로 단단하게 엽니다. 방패는 몸의 모든 부분을 방어하고 사방으로 돌면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방패는 다른 장비들을 선두에서 보호합니다. 위로 올리면 투구를 보호하고 가운데로 대면 충배를 보호하고 아래로 내리면 발과 정강이를 보호할 수 있어요. 방패가 온몸을 방어하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의와 복음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방패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을 세워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악하고 질병과 재앙을 주고 악덕하고 원한과 추잡 음란하고 범법하는 모든 악한 것의 종합세트가 악한 자인데 이것이 곧 마귀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난잡하고 악하고 불법하며 병들게 하고 재앙을 가져다 주며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죄와 불법과 더러움으로 정욕의 불화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죄악에 불이 붙은 화살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면 죄악과 욕망과 원망으로 불붙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양심이 타버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양심이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욕의 화살에 꽂혀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양심이 마비된 철면피한 짓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도 이 마귀의 정욕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마귀의 더러운 보라사를 맞으면 짐승보다 못하게 변하여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보라사를, 정욕의 보라사를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깡다니고 내가 대차고 내가 의지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마귀의 보라사를 맞으면 끝장납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정욕의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불꽃을 무엇으로 제압하고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 결심, 계획, 냉철함, 도덕과 지성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불붙은 정욕의 불은 무엇으로도 끄거나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253번이 나왔어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확신.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굳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불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마귀의 더러운 정욕과 유혹의 불타는 화살을 막아내고 그 욕정의 불을 꺼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여길 때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을 가졌어요. 저부터도 예수 믿고 목사지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했을까? 이 말씀 때문에 양심이 찔렸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인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고 목사도 인간인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핑계거리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핑계거리예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성령의 능력이라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부르짖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우리는 모든 죄와 탐욕과 마귀의 화살을 꺾어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임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마귀의 유혹과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유는 자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신뢰함의 방패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등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군사가 방패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적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고대 군사들의 투구는 헬멧과 꼭대기, 볕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식은 다양한 상징적인 모양들로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머리에 날개 달린 사자 모양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뱀의 꼬리 모양을 한 불을 뿜는 괴물, 이런 모양의 장식들이 투구의 꼭대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러한 장식을 하는 이유는 적군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거나 공포를 주기 위함입니다. 투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인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인데 치명적인 상처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의 모양을 헬멧 장식으로 만들어서 전쟁에서 신의 가호를 구하는 염원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 나름대로 귀신을 섬깁니다. 그들의 귀신이 그들의 신이 이 전쟁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구의 꼭대기에 이런 귀신의 장식 또 우상의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그 믿음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승리를 보장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어요. 그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철병과 600승을 이끌고 수많은 마병을 이끌고 순식간에 따라잡았어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일곱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를 담보로 하는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전쟁은 이미 승리를 장담하는 전쟁이에요. 승리하게 해줄게, 봐서 해줄게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으로 마귀와 전쟁하면 우리는 백이면 백 다 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마귀와 싸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싸워도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승리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아람이고 에돔이고 블레셋이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는 곧 승리를 보장합니다. 고대 군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화에 나오는 짐승이나 괴상한 요물들을 투구에 새겨 넣어서 승리의 보장으로 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승리와 구원의 보장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의 보혈로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투구의 인으로 넣어주셨고 우리가 그 투구의 예수의 인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돈도 없어도 돼요. 명예도 없어도 돼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 우리가 착용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나가면은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